TL 안타깝노. 공허가 게임 망쳤네. 공허 이제 근데 쉬워졌습니다. 아직 어렵긴 하지만. 예전만큼 그렇게 막 빡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아직도 좀 못하는 사람 한둘 껴 있으면 답이 없긴 해. 전 그리고 뭐 공허도 공허인데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죠. 사람이 없음. 맞아요. 사람이 없음.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총체적 난국이라 봐 나는. 그냥 공허가 결정타를 날렸을 뿐이지. 매크로도 못 잡아, 핵도 못 잡아. 어? 사실 그런 것도 좀 크죠. 그리고 난좀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. 신규 유저가 들어올라 해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. 내가 만약 신규 유저였다? 난 TL 안 함. 지금 저 같은 뭐 고인물이라면 고인물이죠. 오픈 때부터 달려온 유저들은 그나마도 이제 2단 영웅 아이템을 조금씩 이제 성장을 시키고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이제 신입인데 2단 영웅 아이템을 도전한다? 이 말도 안 되는 거야. 이 격차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2단 영웅과 1단 영웅 차이가 크진 않은데 일단 심리적으로 아 나도 2단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. 근데 2단 가려면 성장석이랑 이런 게 너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야. 우리야 이제 다 1단 영웅 아이템이 이제 9레벨이니까 구성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올리면 되는데 야 이거를 아무도 없이 올린다? 영웅템 그냥 쏟아져 나와야 할 지점이. 그니까 그런 게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은 좀더 빨리 성장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서 뭐 성장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퍼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이런 거 의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? 이거 해서 몇 개나 번다고 이런 마음으로? 있지 않나? 요즘 뭐 이런 그 주간 의뢰도 안 하시는 분들 많더만. 이게 예전에는 많다 싶었는데 요즘은 너무 적어요. 지금 하고 있죠. 아, 전 하고 있죠. 아, 또 경쟁 게임들이 나오니까. 근데 저는 뭐 아스달이니 뭐 레이븐2니 저는 사실 뭐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살짝 반짝하다가도 다시 TL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. 그거는 오히려 좀 적다 생각함 저는. 아, 기존 던전 도전도 힘들다. 사람이 없으니까 벌어지는 문제이긴 한데 그건 또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건데 뭔가 좀 그런 성장을 위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도움이 없는 것 같아.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와우 같은 거를 생각해 보자면요. 와우는 그런 걸좀 잘해놓거든요. 그러니까 뭐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였던 그 격차를 좀 당기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뭔가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들도 좀더 많아져요.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은 처음엔 힘들게 뭐한 개의 아이템을 얻었는데 뭐한달 뒤에는 그 던전에서 한 아이템이 2개가 나오는 거야.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뒤에 오던 사람들도 조금씩 따라오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.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유저들이 뭐 박탈감을 느끼냐? 뭐 그건 또 아니에요. 이미 자기들은 다 해온 길이고 이미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새로운 던전이 나오니까 그 던전 돌면 되고. 아무튼 뭐 그런 건데. 여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? 전 요즘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아니, 일성 던전 있을 때 돌던 이 지역 의뢰가 그때는 그래도 할만했거든? 하루에 돌면 그래도 뭐 하나 레벨업 할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까. 의뢰가 10개면. 근데 요즘에는 뭐 2단 영웅템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하루 돌아봤자 이거 얻는 것도 없고.
오히려 여기는 좀 이런 걸로 하잖아. 배틀패스 상점 들어가 보면 아예 의뢰권을 팔아. 노가다를 더 하라는 소리야. 그냥 노가다를 좀 줄이고 그냥 탈거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. 도식도 좀 괴랄하고. 오히려 사람들은 결국 좀 떠나가기 마련인데 그거를 이제 보충해 줄수 있는 신규 유저들에 대한 그런 안배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크로나 이런 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, 요즘 그냥 뭐 멸마 세트나 여명 세트 이런 게 좋은 이제 세트가 나와서 심연 던전 좀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, 아, 저 옆에 뛰고 있는 매크로들과 같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. 저 자동으로 도는 애들이랑 내가 왜 굳이 이거 수동으로 돌려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기 싫어져. 그치. 천장 시스템 이런 거를 반으로 좀 줄이고, 아예 의뢰 개수도 좀 줄이고 하는 게 어떨까. 나 의뢰 쌓여가는데, 지금. 맞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들이 녹템이나 파템 이제 안 쓰잖아, 진짜. 녹템 파템 이제 경매장에도 안 팔려요, 잘. 요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해.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필드에서 먹다 보면 녹템 파템 그냥 갈아버리잖아요? 그 갈아버린 재료질 자체도 잘안 쓰이는 한국에 녹템 파템을 좀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거 많잖아. 가루 가지고 신규템 만드는 도박 같은 거. 디아블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. 재료 가루 같은 거 갈아 넣어서 전설 아이템 만드는 그런 거. 그런 것도 해주면은 또 노가다 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. 그거 만들어준다고 유저들이 뭐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. 그죠? 그쵸, 그쵸. 뭔가, 애매해. 그런 고려가 없는 것이 애매해. 랜덤 뽑기에 맛들인 것 같아요. 그런가? 아,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뭐 여기에 뽑기가 있진 않잖아요. 던전 도는 게 뽑기라고 봐야 되나? 뭐 내부적인 시스템 같겠지만.